안녕하세요. 오늘은 평영 드릴 루틴입니다. 50m 10개, 20초 휴식으로 해볼게요. 킥판 없이 평영 킥, 투킥의 원풀, 스트로크 앤 풀 아웃, 스윔을 2개, 3개, 3개, 2개로 해보겠습니다. 평영은 스탑 앤 고, 멈췄다 가는 폭이 큰 영법이에요. 그래서 호흡의 연결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. 킥판 없이 킥할 때는 정확한 팔 돌리기를 하기보다는 작은 동그라미 형태의 손 동작을 하시면 됩니다. 스트로크 연습이 아니라 킥 연습이며 부가적으로 호흡 연결의 타이밍, 빠른 호흡 연결, 킥 동작 후 글라이드를 익힐 수 있습니다. 킥판 잡고 평영킥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오히려 지금처럼 킥판 없이 평영킥을 연습하는 편이 훨씬 좋습니다. 이번에는 스트로크 한 번에 킥 두 번을 해볼게요. 스트로크 후 손끝을 살짝 아래로 내려 추진의 방향이 물속으로 향하게 합니다. 그리고 떠오르게 하는 두 번째 킥에 뜨는 타이밍을 느끼며 스트로크를 시작해보세요. 만약 투킥 원풀 할 때 물속으로 어느 정도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몸이 뜨거나 다리가 뜬다면 킥 동작 혹은 스트림라인 자세가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평소에 킥 연습 비중을 늘려주세요. 투킥 원풀에서는 스트로크와 호흡 연결, 킥 후 글라이드를 익힐 수 있습니다. 이번에는 조금 호흡이 가쁜 드릴이에요. 정해놓은 스트로크 중 마지막 스트로크에 수면 아래로 내려가서 평영 물속 동작을 1회 실시한 뒤 스트로크와 연결시켜줍니다. 숨을 많이 참아야 하는 드릴이기 때문에 드릴이지만 호흡이 가쁜 것을 느낄 수 있고 평영 물속 동작 후 연결되는 첫 스트로크의 감을 익히기에 아주 좋은 드릴 방법입니다. 스트로크 후 물속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물속 동작하기 전에 몸이 떠오를 수 있으니 손끝의 방향을 아래로 두고 깊게 들어가 보세요. 마지막으로 스윔. 앞서 여러 가지 드릴과 킥을 통해서 스트로크가 시작되는 타이밍, 즉 스트로크와 호흡이 연결되는 그 타이밍을 연습했으니 생각하면서 정확하게 평영 수영을 해보세요. 그럼 이번 주도 즐거운 수영하세요. 안녕!